오늘 우리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왔어요. 도쿄돔 호텔에서 도쿄돔 우측으로 보면 이렇게 노란색 건물이 있어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게 빨랐겠다. 어린이용 링크가 따로 있어요.
제가 가을에 가장 기다리는 게 이 금목서 꽃이 피는 날씨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다 맺혔어요. 지금 청국장을 만들고 있어요. 맛있는 맛있어. 청국장. 냄새는 괴롭지만 맛있는. 냄새 안 나는데? 먹으면 괜찮아. 엄청 맛있지? 냄새 하나도 안 나. 그치.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은 그런 계절이 됐어요. 이거는 항상 마시는 마르코폴로라는 그런 홍차고요. 좀 색다른 거를 마셔보고 싶어서 거기 직원분한테 제 홍차 취향을 말해주고 몇 가지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볼레로라는 이 가향 홍차를 구입했어요. 둘 다 굉장히 달콤한 향이 많이 나는 그런 홍차예요. 제가 항상 구입하는 홍차는 이렇게 생긴 케이스에 들어있는 일본 홍차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랑스 홍차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틴 케이스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이걸로 구입했어요. 이렇게 생긴 틴은 처음 구입해봐요. 얘는 그냥 일반 홍차랑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무슨 통조림 같이 생겼어요. 홍차 전용 스푼이 있어서 이걸로 떠서 넣을 거예요. 팔팔 끓는 물보다는 약간 식혀서 80도 정도 되는 물로 차를 우리는 게 훨씬 부드럽게 향을 잘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물 넣지 마세요. 주전자에 남은 차는 이렇게 속에 두툼한 보호재가 들어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서 열이 날아가지 않게 해줄 거예요. 아, 여기 진짜 오래간만에 온다. 아우, 추워. 다이칸야마는 어학교 다닐 때는 엄청 자주 왔었는데. 이 근처였어? 아니야. 수업 끝나면 맨날 여기 와서 놀고. 아, 여기 집들이 진짜 예쁘다. 다 왔다, 다 왔다.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오나가다이키네. 白身は1300がつきます。で、まあ、プラス1000円で、あの、さっきのね、そのまま、魚とね、豚肉でございます。あ、これかや?あ、너무 예쁘다。うわ、맛있겠다。うわ、やばい。
해피버스데이 노래다? 어제 오늘 연달아서 웬만하면 이렇게 멀리 안 오는데 밥은 먹고 갈 수 있겠군. 빨리 나와서 다행이다. 맛있겠다. 빨리 와. 아이고 뜨거워. 추석에 한국에 못 갔더니 저희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해가지고 좀 보내주셨어요. 기대된다. 아이스박스가 두 상자나 들어있어요. 와, 전이랑 순댓국이랑 엄청 진짜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녁은 완전 잔치상이 될 것 같아요. 송편이다. 제가 좋아하는 쑥 송편도 있어요. 그거 가져왔어? 뭐야? 동그랑땡. 손 닦아. 포크 좀 주세요. 왜 거기까지 갔어? 룰루 파스를 안 줬네. 뭐 안 줬어 오늘은? 잘라서 넣었어. 혼자 이거 먹어. 맛있어? 꽃향기 너무 좋다.